형들, 반갑습니다. 형들, 빨리 별풍선 한 개씩 투자하셔서 저 빨리 지금 팬가입 좀 해주세요. 저 지금 팬이 멸망도 되지 않는 아주 학고 중에 학고입니다. 형들 지금 저를 놀리실 시간에 빨리 저에게 별풍선 하나씩만 투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돈 욕심이 없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돈 욕심이 하늘을 찌르거든요. 지금 당장 게임을 할까요? 근데 게임을 바로 하면은 좀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첫 방송이기 때문에 형님들과의 지금 소통이 좀 하고 싶어졌거든요. 아, 탈모를 잡고, 제가 유튜브에 탈모를 잡고 형님들께서 말씀하신 형님들이 많은데, 저는 형님들이 아무튼 요건 오늘, 그래도 그걸 끝내야 될것 같아요. 그 논란을. 저는 탈모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식으로 보일 수 있다고요. 탈모는 저희 형이 있어요. 저는 아닙니다. 아니, 형님들, 라이브 방송은 제가 키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안킨게 아니고, 전 라이브 방송을 사실 옛날부터 하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형님들을 아주 실물로 영접하고 싶었지만,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수 없었던 이유는 전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방송 장비를 사서 준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 컴퓨터 한 대가 고장나는 바람에 저는 아무것도. 아, CHOS 형님, 백풍선 100개 형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형님 복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형님들에게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 형님 매일매일 유튜브로 구데기 챔피언을 하면서 조회수를 여기다 뺄 수밖에 없었다고요. 구데기 같은 챔피언으로 조회수를 빨아서 그 돈으로 컴퓨터 한 대를 겨우겨우 장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님들은 아직 모르시는 게 저는 사실은 캠빵을 그렇게 잘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형님들은 아마 저를 실물로 보신다면은 아마 까무러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사실은 지금 다 실물이 돈이 캠보다는 많은 거 세대에 아시죠? 낮습니다. 형님들은 항상 제가 롤을 할때 잘한 판만 찍어서 올린다고 아주 구데기 취급하시는 형님들이 몇분 계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오늘 라이브로 저의 실력을 증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제가 왜 원테이크로 항상 영상을 찍는다고 얘기했는지 그것을 바로 지금 라이브로 증명할 때가 됐습니다. 형님들 일반 게임을 할 바에는 롤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모든 게임은 무조건 랭게임에서 이루어집니다. 형님들에게 챔피언을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아주 구데기 같은 지금 저희 보스 보이죠? 하이머딘 거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저는 기분이 살짝 불쾌해집니다. 듀오 미션은 없어요, 형님들. 저는 저보다 못하는 사람과 듀오를 돌리지 않습니다. 저와 듀오를 돌리시려면은 최소 자신의 티어가 마스터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미드 유저였으면 좋겠어요. 시청자 무시라니요. 저 형님들 얼마나 리스펙하는데요. 저는 그냥 저의 냉정한 현실을 얘기, 아니, 냉정한 저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왜냐면 이게 오히려 시청자를 평등하게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돈에 따라서 누군가가 듀오를 해준다는 것은, 아이고, JS 월드 형님! 별풍선 55개! 형님! 감사드립니다! 아, 형님! 아, 형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뭐라고요? 55개라고요? 아, 형님, 1,050개 진짜 감사드립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호주머니는 아직 터질 때가 되진 않았고요. 저희 호주머니가 터지려면은 형님들이 집 문서를 걸어도 부족합니다. 오, 나이스. 저희 첫 번째 희생양이 될 아주 불쌍한 상대편이 드디어 잡혔는데 일단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렇게 컨트롤 C를 누른 다음에 바로 이 사람들 부검을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저희 편 어떤 구데기가 있는지 지금 찾아내야 되거든요. 구데기는 저였네요. 뭐 어떤 걸 해야 되지? 어떤 걸 해야지 형님들을 만족시켜 줄수 있을지 갑자기 고민하다 보니까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이럴 때는 바로 이즈리얼 정글입니다. 이럴 때는 형님들 바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세요? 바로 Believe me 이렇게 바로 이빨을 털어서 저에 대한 불신을 외국인 척 해야 되거든요. 외국인 척 해야 혹시라도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도망을 칠 수가 있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 부캐 밑에 사라졌네. 지금 부검 다시 해야 돼요. 어, 뭐야. 6연승 중인 지금 형님이 계시거든요. 좋아, 원딜이 고수다. 이런 판에 딱 형님 딱. 형님들도 솔랭을 할때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부검을 한 다음에 제일 고수 같아 보이는 형님을 쉴새 없이 밀어주는 그런 동선을 짜가지고 아주 게임을 아주 쉽게 이기는 그런 아주 전략을 짜는 거예요. 이게 이즈리얼 정글이 원래는 아니 시즌2가 아니고 시즌4인가? 한 2년 정도 전에 진짜 유행했었다니까요. 이즈리얼 정글은 지금 그렇게
나왔을 때 무시를 당할 만한 그런 전국이 아닙니다. 좀 깎이거든요. 누군가 저에게 우리 이주정을 타시라고 말했다면은 저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졌겠지만 좀 우리 깍두기이기 때문에 티안 내고 그냥 가만히 조용히 쭈그려져 있으면은 아무도 저한테 욕할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티모 한번 갈까? 제가 티모 정글 솔직히 좀 잘하거든요. 티모 정글은 솔직히 제가 자신 있긴 해요. 오, 제가 근데 원래 이 형님도 진짜 알아주셔야 되는 게한게 뭔지 아세요? 저는 원래 그냥 막무가내로 역경픽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조합을 본 쓸개미님 다음에 별풍선 10개 조합에 맞춰서 감사합니다. 아주 사람들이 잘 생각하기 힘든 그런 기발한 픽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번 판에는 저의 극한의 피지컬을 보여드릴 수 있는 한 리신을 한판 해야 되나? 예스.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형님들. 잠깐만요. 아, 나의 팀워크를 보고 또 사기를 잃었구나. 잠깐, 뭐 해야 되지? 정글이 승률 47%라 질것 아, 이 같습니다, 아이디는 형님. 배치 본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아, 뭐야. 게임을 할 수가 없네. 이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형님도 또 만만하지가 않아요. 저희 전적 자랑을 한번 해도 될까요? 저희 전적을 보시는 사람들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보세요, 형님들. 저는 오로지 승리밖에 할줄 모르는 그런 녀석이에요. 이거 밑에는 보면 안 되고요. 이거 이렇다니까, 형님들, 저는요. 진짜 저 빡치는 거 하나 있어요, 아르스티파카님 형님들.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누가 저를 음해하려고 저를 엿먹이려고 하는 사람이 한명 날짜오리아님 있거든요. 별풍가 나무 위키를 제걸 가끔 읽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저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누구냐면은 여기다가 171cm라고 전 182cm인데 저를 지금 엿먹이는 사람이 지금 있거든요. 지금 이거 보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저를 음해하고 있다고요. 나무 위키에 고수 형님이 계시다면은 빨리 이걸 다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바로 저한테 걸리면 바로 고소합니다. 장난이고 고소는 안 하고요. 그럴 수도 있죠. 이럴 때 형님들 티모 쫄면 안 돼요. 저희 편은 이미 서포터가 샤코고 미드가 베이가인 순간 도르르르르님 이미 저희 별풍선 편의 10개 조합은 제가 봤을 때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망했어요. 이럴 때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바로 팀을 정글을 칼퀴를 뽑습니다. 형님들 알레르. 이번 판에는 팀워 정글입니다. 바텀에 바로 가서 독침을 쏴주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샤코가 좀 개몽이 별로일 것 같은데. 샤코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부터 형님들 바텀은 갱킹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텀은 제 생각에는 저 자꾸 서포터 굉장히 부대이기 때문에 전 저를 이런 식으로 저를 저의 공사를 낭비시키고 도르르르르님 저를 별풍선 엿먹인 10개 라인너가 감사합니다. 있다면은 그 라인은 갱킹을 두번 다시 가지 않습니다. 퀸 형님 지금 빨리 구출해드려야 될거 퀸 형님 지금 얻어 터지고 계시거든요. 지금 오소리가 바로 뒷갱을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좋았다 타이밍. 죽여 죽여 쫄지마 죽여 뒤지세요 이 자식아 좀 뒤져 이 녀석아 갱각 바로 보잖아요 형님들 티머 정글이라고 갱각 못 보는 게 아니거든요 아 까비 이런 걸 은근슬쩍 도구로 먹어줘야 되는데 바위 여기서 신경전 해야 돼요 베이가 먼저 와주기 때문에 좀쫄 필요가 없어요 뒤지세요 그냥 이 자식아 이런 식으로 형님들 이런 식으로 같은 편의 위치를 먼저 파가, 이게 뭐 아직 혼자 아니에요? 쉬실래요? 할 사람 없잖아. 죽여, 죽여, 죽여! 죽여! 나이스, 그렇지. 이렇게 형님들. 전 같은 편의 위치를 보면서 어떻게 싸우면 이길 수 있는지 끊임없이 잠깐만요. 나이스다. 나이스! 아, 까비. 뭐 하죠? 우리 형님 괴롭히고 있지? 앞비전 썼죠, 이 앞비전. 아, 얘는 안될것 같은데. 베이가 일단 우리가 끝까지 가볼게요. 살짝 무빙 해주면서 꿉을 켜주고 실명까지 켜주고 그렇지 이게 형님들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미 맵을 보면서 다 설계한 거예요 리신을 전 바이기사로서 순순히 물러났으면 유미가 올라오는 걸 보고 순순히 물러났으면 절대 이런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전 끝까지 찐득찐득하게 녀석과 몸을 부위적거렸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티머 정글이 진짜 왜잘 풀리는지 궁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티머 정글은 제가 항상 좋다고 말씀드렸던 게 구라가 아니었다니까요. 형님들도 하면 무조건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미드가 잘한다뇨. 미드 베이가 형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카라마랑 CS 10개 차이 넘게 나고 있잖아요. 제가 아니었으면 키를 애초에 못 먹었습니다.
와, 탑 너무 심한데. 나 아까 초반에 한번 갱도 가져오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지고 계시지? 바텀도 심지어 지려고 한다고? 내가 간다. 형, 내가 가고 있어. 시간 끌어, 시간 끌어. 제너럴과 뭐, 뭐야? 병력 박스로 농락하는 결승선 거 10개 좋다? 감사합니다. 별풍 기다리면서 뭐야, 박스. 찾아먹는데 아주 잠깐만, 버섯 깔게요. 버섯 깔아서 설계해줘야 돼요. 바로 버섯 밟고 멍청이 됐죠? 나이스, 나이스. 플래시 잘 뺐다. 들어오나? 들어오나? 쳤나요? 그렇지, 뒤져야죠. 맞아줄게, 맞아줄게. 그렇죠, 이렇게 돼야죠. 이 형님도 저희 팀워크 정글이에요. 나도 한 입만. 이런 식으로 형님들 저는 상대 리신은 형님들 잘못한 게 없어요. 상대 리신은 그냥 저를 만났기 때문에 저렇게 됐던 거예요. 저 리신도 어디 가면은 자신의 훌륭한 피지컬을 뽐내는 그런 보통의 리신이지만 저를 만났기 때문에 저렇게 부대기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리신이랑 저랑 정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데 지금 전령을 친다고. 마무리 룰루라고 못 참죠. 룰루 AD, 심지어 AD 룰루네. 됐다. 이건 잔데 잘 됐어요. 룰루 잡아주겠지? 아, 이건 좀 이렇게 들어가는 건좀 에반데. 베이가가 저기서 룰루한테 막혔거든요. 룰루 왜 이렇게 세요? 아, 근데 우리가 이니시가 안 되는구나. 서포시 또 샤크라서 이니시를 할 사람이 뭐야? 얘 뒤졌는데요? 나이스. 카라마한테 버섯 밟고 죽었다. 이게 바로 팀워크 정글의 역겨운 점이거든. 이번 판에도 저희 편에는 이길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 바위개는 잘 드시는데 어째 욕 먹는 건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휘말리면 안 돼요. 룰루 못 잡았네. 잡았네? 잠깐만요. 잠깐만. 바텀 계속 죽으면 안 되는데. 나이스. 그렇지. 버섯 깔아주고 유미까지 조질게요. 그렇죠. 실명은 뱃속으로 들어가도 쫓아가거든. 비라먹을 고양이는 죽여버려야죠. 오, 보여주나? 나이스. 이지를 드디어 보여줬구나. 룰루가 좀 깝치다 싶었거든요. 룰루가 혼자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명 마지막에 혼자 못해요. 근데 룰루 진짜 아프다. 룰루 저거 나도 나중에 해봐야겠다. 나중에 정글 룰루로 저거 해봐야겠다. 저거 제가 봤을 때 사기 같아요. 얘 노플이잖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제발 죽여, 죽여, 이 자식. 이미까지, 이미까지. 죽였다. 그렇죠. 평타 빗나가지가 않지. 좀 아픈데? 얘 버섯 밟았다, 버섯 밟았다. 정신이 없네. 이거 너무 막게임이다. 근데 뭐그 막게임 와중에서 저희 팀워크 KDA 보이시죠, 형님들? 12대 10 어시스트로 완벽한 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편. 제가 앞에서 선두 지휘하면서 리더십을 보여주니까 저희 편 모두가 지금 구대기 상태에서 그래도 조금씩 KDA가 회복되고 있잖아요. 그거 칠까? 스마 5초 남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알았어, 뺏어 먹자. 근데 난 이제 못 믿겠구나. 나 이거 뺏길 것 같은데. 강타 없는데? 씨, 초기화 된다. 근데 이게 뭐예요? 살아가요. 나이스. 유미도 죽여, 이 자식. 이제 이 판은 되는 대로 하는 판이에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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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가! 나이스, 그렇지. 나 가고 있다.
피 아프지? 아, 눈물로 어떻게 안 되는구나. 퀸 자수 왔다, 형. 이 안에 있지 않아요? 어디로 갔어? 어, 여기 숨어 있어보자. 숨어 있어보자. 룰루 내 위치 모르거든요? 나이스. 퀸, 뭐야? 퀸 형, 그저 부대기에 불과한 줄 알았는데. 도와줘, 도와줘야지. 아. 이건 내 잘못인 것 같아요. 걔가 별게 좋다. 걔가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최종병기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아, 이거 바로 먹히면 안 되는데. 아, 못 막을 것 같은데요. 베이가가 죽어버려서 뭔데 깝쳐요. 수진님 별풍선 돼요? 좀 돼요 형님? 이번 판도 아, 근데 우린 나는 샤프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형님들. 옆에 서 있는 그냥 병풍 꼭두 그냥 허수아비 인형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제가 버섯이 3레벨 찍었기 때문에 얘가 렌즈를 돌리면서 나와봤자 어차피 버섯을 다 못 찍거든요. 퀸 봤다면 푸시하는 거 좋다 형. 버섯 지워봐. 계속 갈 거니까. 이건 못 지우겠지 멍청아. 이 자식이 참 게임을 더럽게 하네. 몰래? 나 저도 하고 있어요 형님. 저도 하고 있어요. 저도 하고 있어요. 샌드위치 전법으로 죽여버리자 형. 아씨 너무 짜증나. 나 왜 이렇게 팔이 짧은 거 같지? 일단 용 네 번째 용 먹자. 오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나이스. 오히려 멍청한 카라마를 좀 죽여줬으면 좋겠어. 너무 짜증나요. 어, 좋았다 형들. 뭐야? 잠깐만 이지려. 어 뭐야? 어? 아! 그거 다 잡아주겠지? 아, 나이스. 나는 그래도 꽤 나쁘지 않았죠? 스프레 숨어있다가 카라마에 뚝배기로 부셔버리는 저희 팀워가 좀 깜찍하지 않았나요? 형님들 어쨌든 뭐 보여드렸죠? 지금 오늘 뭐 라이브 봐봐요 형님들. 라이브 지금 3판째인데 제가 3판 중에서 단 한 판도 못한 판이 없잖아요. 솔직히 인정하시죠? 빨리 인정이라고 외쳐주세요 형님들. Thank you.